할렐루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너무 좋아요. 아멘.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로 늑대와 춤을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원제는 Dance with Wolves라는 그 영화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주장이 주인공 백인 군인에게 붙여준 별명에서 따온 이름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에 총으로 무장한 백인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쳐들어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정들어 살았던 거처를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슬프게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는 도저히 백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싸울 수 있는 숫자도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추장과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오던 이 백인 군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는 장면에서 인디언 추장이 한마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문명인 백인을 향한 뜻깊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동시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 맡은 거 잘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지기로 있을 때 관리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후회를 앞세우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어라도 책망받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동네에는 일찍이 문둥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시몬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두 가정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파티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예수님이 잘 잡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고
형제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에게 뭐를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끼는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그 옥합 속에는 대단히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생산되는 감람유와 같은 그런 향유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특별히 재배되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비싼 겁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년 동안 어른이 모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옥합을 미련 없이 예수님에게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가룟유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가룟유다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그 값비싼 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드려 그것을 허비하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만두어라, 그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뭐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속 중심을 보았다, 그 정성을 보았다. 그래서 그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는 영원토록 기념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의 아름다운 향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도 베다니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최고를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옥합께 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옥합을 드리겠다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받고서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있다.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열두 제자로 불러주었지만 배반했습니다. 회개라는 중직 맡아주었지만 불평뿐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육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 계산은 빨랐지만 헌신은 없었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정의는 알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남의 약점은 보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빨리 계산했지만은 하나님에게 받은 수천만 수백만 달러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남은 잘 비판했으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종살이다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시원하게 마시게 해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일은 다 기적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었지, 당연한 것이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 뭐 이런 거,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말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그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위해줬는데 그가 나를 배반하다니 뭐 이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배반하고 감사 잊어버리는 삶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도움을 받았어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살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고 뭔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었으면 내가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차 한 잔을 대접받아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고쳐주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금 오라비가 내 옆에 내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고 감동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그 정성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셨다. 아멘. 이 이야기가 영원히 기념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감사를 우물에 비유해, 우물 물 알잖아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먹는 거예요. 그럼 파면은 이 물을 두레박에서 퍼올리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물이 계속 나오는, 좋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깝다 그래서 안 퍼면은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퍼내면은 점점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래 소젓가 같다. 소젓을 아깝다고 안 짜면 어떻게 돼요?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을 짜면은 없을 것 같아도 내일 가면 또 젖이 생기고 또 짜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생기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나면은 우물물처럼 소젖처럼 계속 생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서 더 좋은 감사의 거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리아인들 왜 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어요? 조금 덜 들여서 주님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좀 남겨놨다 다음에 또 해드리고 조금 남겨놨다 다음에 또 해드려도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두고 또 다른 데 팔아서 다른 거 좀 쓰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 이 귀중한 향유는 주님만을 위해 써야지. 그래서 그것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옷값을 깨뜨렸어요. 그런 감사의 마음, 감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제자들 다 흩어졌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바라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비유가 안 돼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래 막 정신없는 사람 만나는 거야. 이 사람아 왜 대낮부터 이렇게 자네는 술을 먹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예 나는 안진뱅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어서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술 먹고 지납니다. 또 한참 지나가는데 탐욕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훔치는 걸 보면서 그 청년을 붙잡고, 이 사람아 자네는 왜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남의 걸 훔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기적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옷값까지도 마리아처럼 깨뜨려버리겠다는 이 거룩한 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은 낭비라고, 때로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때로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때로는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머뭇거리다가 마음 바뀌잖아요. 조금 드리고 조금 감추었다가 벌 받잖아요.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이라도, 어떤 옥합이라도 내가 끝이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새로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주님 나에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옥합을 가감없이 깨뜨려버리게 해주옵소서. 거룩한 결심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